이상 발언을 마치고 당 대표께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국회 상당 기간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언은 이쪽 먼저, 다음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왔다 갔다 안 하게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천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선수는 한 명으로 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질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판단으로 도저히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고 또 판단의 절차와 주체가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본인은 억울하게 생각하셔도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하여튼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어서 이게 기소되었다고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뭐 절차상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 실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특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어쩔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좀 수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었어도 안 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